평택에 살고 있는 천명암 낙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네. 많은 종교들이 네. 그거를 이제 믿는 분들도 많고요. 아, 그럼요. 근데 종교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믿음을 한 곳에 가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있겠죠. 네. 근데 사람은 사람들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독교도 갈 수 있고 부처님도 믿을 수 있고 뭐 이런데 이렇게 무속인 집도 갈 수 있고 뭐 여호와 증인도 믿을 수 있고 믿음은 각기각색이에요. 나는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믿음은 각기각색이다. 내가 믿고 싶고 그리고 여기를 가서 편안해졌어. 그럼 거기를 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를 갔는데 우리 집이 행복해. 우환이 없어. 가정에. 그러면 거기가 맞는 거겠죠. 그러나 사람은 살다가 이렇게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한 발만 더 이렇게 나가면은 낭떠러지예요. 그랬을 적에 나를 안아주고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분. 조상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음은 아무거나 믿어도 뭐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잖아. 사람이 믿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기독교를 믿는 분들, 또 부처님을 열심히, 진짜 불공을 열심히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여기로 와요. 하물며 목사도 왔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믿음은 각기각색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저했을 때는 정말로 간절하게 빌어보세요. 누가 안아주고 구해줄까요? 조상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또한 조상님. 아, 그러면요. 그러면요. 그렇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기독교든 뭐 불교든 무속이든 아무래도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냥 기도를 하면 끝. 이런 식의 사람들이 좀 많아요, 사실. 네. 그런 분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사주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떠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이렇게 사주가 너의 사주는 한평생 죽을 때까지 남의 물건을 훔쳐서 먹고 살아라는 사주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죠? 바꿔주는 것도 무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묻을게요. 네. 종교. 네. 믿어야 할까요? 모든 종교를. 어떤 종교가 됐든 간에. 아무래도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낫죠. 근데 너무 미치거나 과하게 진짜 집구석에 모든 게 있는 걸 다 갖다 바칠 그 정도로 믿음은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종교 아무래도 종교의 믿음은 자유지만. 예. 그렇죠. 과하지는 마라. 과하지는 말게. 예. 조금은 그렇죠. 집안의 살림을 다 갖다 줄 그만큼은 믿지 말아라. 예, 진짜입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갖다 온다고 해도 안 받지만 나는 안 받아요. 안 받지만 너무 막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